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2011년도에 입학한 최후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선박 자율운항 솔루션 전문 회사인 아비커스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비커스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비커스는 HD 현대, 즉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주회사에서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선박이랑 레저보트의 자율운항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운항 솔루션을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조선 계열사에 납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사의 특별한 요청으로 타 조선소에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선박 외에도 럭셔리 요트와 같은 레저보트의 자율운항 솔루션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가 언제 설립되었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는 2020년 12월 17일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국조선해양 출신 연구원 7명이 스핀오프해서 회사를 창립했고요. 실제로는 1월부터 아비커스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분이 저희 아비커스의 임도영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HD현대 그룹사의 지지도 무척 컸고요. 언론 홍보도 많이 해서 인터넷에 저희 회사를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걸어온 발자취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왼쪽 아래 1박 2일 워크숍 사진을 보시면 회사 창립 당시 7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1년 반 남짓 지나서 30명 가까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 몸담으면서 저 역시도 성장의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의 기술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형선 솔루션 라인업입니다. 저희 대형선 솔루션들은 HD현대 그룹에서 건조하는 대형 상선에 탑재되게 됩니다. 먼저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전방 카메라 영상의 장애물을 탐지해서 항해수들의 견시를 도와주는 항해 지원 솔루션 하이나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을 주체하는 것을 저반이라고 하는데요. 선박이 저반할 때 배라는 게 너무 크니까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변 화면을 만들어주는 자동차에도 있는 서라운드 뷰 시스템을 선박 분야에도 적용한 저반 지원 솔루션 하이바스가 있습니다. 하이나스라는 것은 앞에 HI는 현대 인텔리전트, 즉 HD현대에서 개발한 스마트 솔루션이라는 의미고요. 나스는 내비게이션 어시스턴트 시스템, 바스는 저반을 뜻하는 버싱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원만 해주는 지원 솔루션뿐만 아니라 선박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자율운항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율운항 솔루션은 하이나스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영상은 저희가 재작년에 하이나스 컨트롤의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한 이 자율운항 솔루션을 실제 선박에 적용해서 태평양을 횡단했을 때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배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된 이제 LNG선인데요. 이 LNG선에 아비커스의 대형선 자율운항 솔루션인 하이나스 컨트롤을 탑재해서 실제로 자율운항으로 한 달 동안 항해를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실제로 출시된 제품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연구만 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제 선박에 처음으로 적용해본 프로토타입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 연구원들이 한 달 동안 같이 항해사들이랑 승선해서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자율운항을 하면서 저희가 진짜 자율운항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까 조타시의 영상을 롱테이크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사진에 보이시는 네 분께서 당시 배에 탑승했던 연구원분들이신데요. 네분 모두 저희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선배님들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소형선 레저보트 솔루션입니다. HD현대가 큰 배를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아비커스에서는 럭셔리 유토와 같은 소형 보트에 탑재되는 레저보트의 자율운항 솔루션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소 기술이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대형 선박은 전문적인 항해사가 운항을 하지만 소형 선박은 일반인도 보트 조종 면허만 따면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대형 선박에 비해 숙련도가 낮으신 운전자분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저희 솔루션에는 이제 솔루션이 항로를 계획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로 치면 보트의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는 차선이었기 때문에 운항하기 전에 항로 계획을 잘하는 것이 이제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저희 항로 계획 솔루션은 저희과의 노명일 교수님과 같이 산학과제를 협업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아비커스의 레저보트 자율운항 솔루션의 기능들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작년 말에 미국에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미국의 보트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 영역을 주로 미국으로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항로 계획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트가 계획된 항로를 자율운항으로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보시면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의 센서를 통해서 다른 보트나 장애물들을 지금 탐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회피하면서 다리 사이와 같은 협수로도 안전하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 있는 보트 메이커들과 협업해서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시장에 저희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보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 접안, 즉 자동 주차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제 자동 접안을 하려면 보트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이제 곧 보이시는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3D 서라운드 뷰 화면을 통해서 접안 시 주변의 장애물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보트가 직접 장애물을 탐지도 할수 있습니다. 제어 공학적인 기술을 보트에 잘 접목해서 자동 접안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비커스의 제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의 남보님과 같이 산학 과제를 통해 협업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비커스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비커스에는 전체 회사 인원 대비 서울대 조선대학공학과 선배님들이 많은 편입니다. 대학원까지 진학하셔서 석박사 학위까지 받고 입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학사까지만 마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아래 보시면 제 사진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저는 최후재라고 하고요. 아비커스에서 주로 레저보트의 자율운항 제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남보우 교수님께 지도를 받으며 내항조종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병행하고 있어서 신입생 여러분들을 만날 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약한달 전에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 아비커스의 제어까지 포함된 자율운항 솔루션인 하이나스 컨트롤 탑재해서 최종 인도전에 시운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 선배님들 또한 같이 참여한 사진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실증 개념으로 태평양을 횡단하며 검증했던 자율운항 솔루션을 이제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HD 현대그룹의 모든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들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이네스 컨트롤이 탑재된 선박은 선박이 탑재된 센서들을 통해서 장애물이나 다른 선박들을 탐지할 수 있고 또 연료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항 경로를 계획할 수도 있고 또 계획된 경로를 자동으로 따라가거나 마주하는 장애물들을 피하면서 운항할 수도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선박의 경우 컨테이너선인데 현재 선사에 인도돼서 항해사들이 하이나스 컨트롤을 활용해서 항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 초반에 회사 소개를 하면서 설립한 지 1년 반 만에 직원이 7명에서 30명까지 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3년 만에 직원 수가 90명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연구개발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술이 잘 축적되고 있구나 좀 느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부터 시장에 저희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부담감도 느껴지지만 또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대학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학점도 높은 편이 아니고요. 근데 학부 때부터 뭔가를 만들고 뭐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학과 내에 무인선박 제작 동아리를 들어가서 흥미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국제 무인선 경연대회 같은 것도 나갔었고요. 저희 팀이 꽤 잘해서 주목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어공학을 연구하는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제 석사 학위를 마치고 지금까지 관련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공부도 하고 있고요. 사진에 보이시는 분들이 전부 조선해양공학과 선배님들이신데 저보다는 뭐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배님들도 계시고요. 회사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국책연구소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교수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개개인 분들의 역량이 뛰어나서이기도 하겠지만 학과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잘 작동을 해서 산업계와 학계에 필요한 인재들이 잘 양성이 돼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해양공학이라는 게 선박이라는 아주 큰 시스템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을 구현하는 로봇공학이나 제어공학 역시 이러한 요소 기술들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을 것이고요. 학교를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많이 공부하시고 부딪혀가면서 본인의 관심 분야를 찾으시고 관심 있는 분야에
전문가가 졸업하실 때쯤에는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비커스 행보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대학교 입학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하다 보니까 매일이 설레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도 무엇보다도 즐겁게 대학 생활을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사학번) 새내기 여러분, 고생하신 학부모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하나오션 상성기술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88학번 문승환 전무입니다. 그동안 엄격하게 자기관리를 해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대학생활 동안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조선해양공학과 조선해양산업은 더 이상 종합장치산업이나 노동집약산업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오션에서는 친환경과 디지털, 오션테크놀로지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수송, 저장뿐만 아니고 암모니아, 풍력, 수소 등과 같은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반의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해외 방산 영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4년 동안의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한 꿈을 가지고 배움과 경험을 하시면서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하나오션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넓은 운동장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과학과 2사학번 새내기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오션공학연구원장 강준규입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 자제분들을 정말로 훌륭하게 키우셔서 조선해양공학과로 입학을 시켜주신 거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왜 조선해양공학과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다가 있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남부이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산업의 명실공히 세계 1등을 차지한 그런 산업군에 해당 되는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옛부터 한 사람을 살리려면 의사가 되는 거지만 전 국민을 살리거나 전 인류를 살리려면 공학도가 되라고 했고요. 그 공학도 중에서 정말로 멋진 바다에서의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오션은 열심히 커온 여러분들을 한없는 마음으로 품고 정말로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회사로서 발돋움을 할 것이며 여러분들 자제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서 같이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조선해양 관련된 전공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상은 탄소 중립의 세상으로 가고 있고 모든 것은 디지털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조선해양산업에서의 탈탄소,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학부모 여러분들, 멋진 과 자제분들을 보내주셔서 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정말 세계 최고의 회사 하나오션으로 우리 학생들 꼭 보내주시면 우리 인류의 나아갈 바를 향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해양공학과 98학번 하나오션 생산관리 담당을 맡고 있는 조종우 상무입니다. 2004년에 입사해서 현재 선박의 건조 과정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 그 중에서도 세계 1위 조선업이 중심인 조선해양공학과를 선택하신 것은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과거 여러 선배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현재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과 더불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현재도 그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들과 같은 우수한 조선해양공학 인재들이 함께하여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서 다양한 조선해양공학 학문을 정진하신 후 우리 하나오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남보우 교수님 밑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하나오션의 김세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선해양공학과는 선박의 설계, 건조, 운항, 인공지능 등과 같이 관련된 복합적이고 다채로운 내용을 다루는 학과입니다. 조선해양공학과에 재학하며 학생들의 개개인 관심 분야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를 세계적인 실력과 명성을 가진 학반의 교수님들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 학과는 다양한 기업체들과 훌륭한 선배님들의 끊임없는 지원하에 학생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쏟고 있습니다. 다수의 훌륭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저는 제가 직접 큰 혜택을 받았었던 산학장학생 제도와 방학 중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산학장학생 제도는 모든 학생들이 학사, 석사, 박사 기간 중 지원할 수 있으며 수혜 기간 중에 풍부한 금전적인 지원과 산학장학생 특채라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 중 하나오션의 산학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재학 중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졸업과 동시에 제가 원하던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 특채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과 내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2021년, 2022년의 방학 기간 중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와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HSVA라는 연구소에서 인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 과정 중에 저는 유체역학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로운 실험들을 수행하고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살려 저는 실험 유체역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 졸업하고 현재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하나오션의 성능평가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하나오션 서울대학교 시흥 R&D 캠퍼스 내 예인수조라는 연구시설에서 근무 중입니다. 예인수조에서 축소모형 시험을 통해 선박의 속도 성능, 운동 성능, 조종 성능을 포함하는 다양한 운항 성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험 유체역학 분야 자체가 굉장히 몸도 힘들고 신경 쓸 것도 많은 분야이지만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 함께 고민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만큼 기쁜 일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저같이 연차가 낮은 신입일지라도 궁금하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도적으로 연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평적인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어 이것이 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배님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언젠가 저희 하나오션에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박 해양플랜트 연구소 소장 홍기용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그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갖고 있는 임무는 전통 조선해양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하고 또 해양분야의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는 미래 혁신기술 개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고 있고요. 또 해양 분야의 다학제적 그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R&D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해양 분야의 산업과 또 미래 그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소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박 분야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연구소 과제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중에 해양 그린수소나 해양에너지, 해상풍력 이런 부분도 연구소의 주요 연구 분야고요. 또 디지털 분야가 있습니다. e-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전자항법이라고 하는 미래기술, 또 디지털 트윈 이와 같은 디지털 분야 연구도 최근에 연구소가 중점을 두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소에는 여러분의 그 동문들이 4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많은 분들이 연구소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1980년에 입학한 80학번이고요. 연구소에 94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연구소의 연구자로서 또 부서장으로서 지금은 기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님들 연구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연구소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후배님들이 연구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해양에서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구소 방문해 주시면 언제라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또 궁금한 거는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환영하고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연구소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배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94학번 변성훈입니다. 저는 현재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본부는 수중로봇, 무인선, 수중통신과 같은 수중수상 무인체계 기술과 다양한 수상항법 기술, 전자해도, 이내비게이션과 같은 해양안전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중음향학을 전공했고요. 연구소에 와서 수중에서 여러 가지 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소나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에도 그렇듯이 바다는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런 인류가 바다를 이용해서 살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도전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하게 남아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패기를 가지고 적극 도전해서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서 생활하다 보면은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사회를 좀 널리 둘러보고 선배들도 한번 만나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신의 인생 목표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도 언제든지 방문해서 많은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선해양공학과 공학번 김명수입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지능형 선박연구본부의 그 선형성능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공학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장 잘 활용하고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07학번 송형도입니다. 저는 친환경 해양개발연구본부에서 선박의 내항 성능 그리고 DP 위치 유지 성능 평가의 연구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해양공학과 11학번 이희원입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에서 디지털 트윈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사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자유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7과학번부터 저까지 총 48명의 동문분들이 연구소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에서 후배님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후배님 감사합니다.